합창 여러분의 박명수. 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떠나가고 있고 이제는 누가 아닌 박명수 혼자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허영모 프로토스의 축복입니다. 프로토스의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런 경기를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박명수 선수와 허영모 선수 오늘 첫 번째 매치 밴드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영진 출신과 신동아 부심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선수의 진영 7시 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메두사의 11시를 가보겠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프로토스가 잘 잡고 있습니다. 양 선수 전적은 지금 허영무 선수가 한 경기 더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1로 허영무 선수가 한 경기 더 많이 이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메두사 맵이 참 재밌는 게 역상성이에요. 테란이 저그에게 1-4로 지고 있고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2-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식의 특이한 전적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면으로 비춰볼 때는 예, 전적상 허영무 선수가 보다 더 안정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 박명수 선수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 실질적으로 근데 허영무 선수의 기세가 요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대저그전 상대로 연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바라볼 때는 박명수 선수가 쉽게 풀어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허영무 선수가 연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기세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기세를 꺾으려고 한다면 박명수 선수가 평범한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박찬수 선수가 KTF로 이적함으로써 박명수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그만큼 책임감을 더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그 전 마음가짐과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적 이후에 뭐 자신의 형이자 라이벌인 박찬수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개인전에 출전 기회가 많아진 것도 자신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고 뭐 박찬수 선수를 이적시킴에 있어서 박명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이적을 또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박명수 선수의 실력이 더 먼저 알려졌습니다만 일단 박명수 선수가 전철이 되고 팀플레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박찬수 선수가 개인전을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두 발을 맞췄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따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의 박명수 선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좋게 치렀고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두 번째 경기는 자신에게 최근에 뼈아픈 평가를 가한 바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 개인적인 소환. 네, 그리고 뭐 오프닝 때 한마디 해주셨지만 정말 허영무 선수는 최근에 경기를 보고 있자면 프로토스의 레벨을 정말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만 무너지지 않게 되면 견제, 공격, 타이밍 이런 부분이 정말 빛이 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 박명수 선수가 조금 더 공격 주도권을 쥐고 뭔가 좀 승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 시작하자마자 허영무 공격적인 움직임 이거 아프죠. 시작하자마자 이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명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세 좋게 예전에 그 패배는 있었지만 그런 것을 좀 씻어버릴 수 있을 만한 출발을 원했는데 도리어 허영무 선수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초반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네 시작은 허영무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정찰 가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오버로드를 확인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정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상대 박명수 선수가 먼저 앞마당을 가져가는 거 보고 안전하게 먼저 넥세스를 소환하면서 더군다나 기분 좋게 풀업으로 지금 드러난기까지 잡는 그런 성과를 이뤘거든요. 뭐 눈에 보이는 성과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저도 안정감을 가져가고 또 지금 최근 연승을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자 팽팽한 긴장감 먼저 첫 번째 킬은 허영무 선수의 프로브가 이론을 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예, 네. 볼 거 다 보면서 예, 정찰까지 성공 그리고 예, 앞마당에 바로 넥서스 먼저 소환. 일단 뭐 질럿으로 피해를 주지는 못해도 꾸준한 압박과 겁을 주면서 최근 경기 전적에 앞서는 선수가 예, 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난번에 이겼던 것을
기회 삼아 다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 겁을 주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가장 또 필요한 거죠. 게다가 허영무 선수의 이 프로브는 뭐 1킬뿐만 아니라 정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진 지역에 레어가 언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 박명 선수는 계속 신경 쓰면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그 뭐 드론 한기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박명수 선수 입장에서는 네. 뭐 드론 한기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상대는 프로토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그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프로토스를 그래도 좀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프로브를 잡아낸 이후에 박명수 선수의 스파이어를 올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허영무 선수의 본진 지역을 박명수 선수 역시 오버로드로 살펴봤습니다. 로보틱 스마스리티 소환. 네, 일단은 뭐 커세어 리버로 예, 기본적인 체제를 예, 구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서로가 서로의 빌드 상황을 훤히 지금 예, 내다보면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초반에 딱히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세어를 보고 리버를 막아주고 리버를 막은 다음에 과거와는 다르게 커세어 리버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진 않아요. 적당한 피해 그리고 게이트에 쭉쭉 늘려주는 플레이까지 그런 다재다능한 플레이의 대가인 또 이 허영무 선수가 일단은 커세어 리버로 수비이자 또 상대방의 빈틈이 있을 때는 견제까지 할 수 있는 커세어 리버를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양 선수 모두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얻어낸 상황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허영무 선수 더 이상의 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오버로드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포어를 돌리면서 게이트웨이를 세 가량 더 소환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11시 진영. 야, 굉장히 좀 신기한 빌드죠. 커세어를 한 개만 생산하고 공업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아무래도 공업을 아예 하는 게 아니라 드래곤의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뭐 드론 보충하고 가난한 타이밍에 뭐 4게이트 드래곤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예, 일단 뭐 허영무 선수 경기 때마다 새로운 좀 전략이 들고 오는데 예, 경기 뭐 빌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초반부터 좀 승부를 띄우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허영무 선수 커세어를 통해서 이제 상대편의 진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해주신 허영무 선수의 이 3 게이트웨이의 여러가지 그 움직임 자체를 아직까지 박명 선수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보 리버나 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좀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뭐 게이트 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어차피 상대가 커세어를 한 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다고 한다면 이와 맞물려서 드라곤과 리버 뭐 리버를 두 기 이상만 같이 동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앙 힘싸움에서 다수의 히드라들과 만나도 절대 무섭지 않다 그런 계산입니다. 예, 이거 박명수 선수가 예, 스커즈로 예, 그렇죠. 아예 체제를 봐야 돼요. 예, 스커즈가 더 들어가서 아예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저 건물 깨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좀 더 예, 걸리고 네. 예, 지금 아예 드래곤과 리버만 한 개 타이밍 정도의 예,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럭커 좋네요. 럭커 좋습니다. 일단은 한 타이밍 드래곤의 압박을 예, 막아낼 수 있는 시간 벌기에는 럭커만은 게 없죠. 자, 럭커 왔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드래곤들 안에쪽에 올라오잖아요. 리버 안쪽으로 걸어올게요.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도 뭐 리버는 움직이면서 쏘는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득만 보고 예, 빠지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로 재미와 지금 보겠다는 생각이죠. 자, 다시 한번 러커 조금 더 상대편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 오, 셔츠! 위쪽 셔틀을 요격하려는 박명수 선수 시도는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러커. 예, 여기서 테란이 마린매드 탱크로 수비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앙 건물이 뚫리게 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예, 지금 허영무 선수고요. 자, 또 하나의 길을 뚫어내기 위한 박명수 선수의 움직임. 이제 러커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허영무 선수 역시 두 번째 리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커즈까지 대동.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박명수 선수. 박명수 선수의 예상치 못한 럴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허영무 선수가 약간 당황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옵저버토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타이밍에 한 번 더 뚫고 지나가겠다. 한번 압박을 주겠다라는 계산이었는데 두 번째 길 뚫렸죠. 리버도 와야 됩니다. 리버 바로 태워서 지금 오지 않으면 일단 본진 자원, 예, 본진 지역에 자원 피해봤습니다. 자, 왔죠. 저글링으로 위쪽으로 잡혀야 돼요. 저글링이 아직 위쪽까지 못 올라왔어요. 러커 위쪽. 그리고 일단은 스컬즈가 같이 왔습니다. 자, 쉽게 예, 움직임을 닿지 못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아, 수비가 워낙 좋아서 일단 아직까지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예, 드롭, 예, 일꾼 피해를 줘야 돼. 일꾼 피해 좋습니다, 박명수. 자, 어덕 위쪽에서 러커가 일꾼에게 숙소를 조금씩 뻗어주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자, 얕은 언덕에서 교전. 아직까지 위쪽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리버의 움직임은 아주 위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병력 유지의 플레이 펼쳐주면서 이 박명수 선수가 예, 드랍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굳이 하이브를 빨리 가기보다 네. 상대방의 체제가 그렇게 유연한 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체제라서 본진 지역의 캐논을 많이 치기도 어렵거든요. 선택의 플레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많은 병력들을 지금 위쪽으로 복지시키고 있는 박명수 선수인데 허영무 선수는 일단 드랍을 통해서 이거 살펴봤거든요. 야, 자, 처음에 직접 드리나요? 무리가 좀 다릅니다. 무리예요. 캐논을 깨버리고 잠시라도 디테킹 기능이 없을 때 좀 로퍼로 재밀봐야 되는데 수비가 넘겨고 왔네요. 아, 일단 거부를 통한 대비 허영무 선수 위쪽 조금씩 더 치고 올라가는데 뒤쪽에 후속병이 잘 안 보이고요. 리버까지 도착한 나머지 박명수 선수의 병력들은 뒤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정말 뭐 쉴 새 없는 양 선수의 불량 교전이네요. 네, 저는 몇 개인데 뒤쪽 돌아왔는데 힘을 크게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드라군이 많이 잡히지 않았고 리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한방을 없이 이것을 적응을 어떻게 견뎌낼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네. 상황이 점점 프로토스의 병력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명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병력들 두 번째 길로 히라리스크를 주로 해서 일단 보냈는데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영구 선수는 일단 본진 방어만 한 번만 해주고 성공만 하게 된다면 이제 남은 병력 이끌고 진출하게 됐을 때 박명수 선수가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네요. 저는 또 위쪽으로 네. 왔습니다만 한방 아주 묵직하게 아예, 오, 이거 뒤쪽으로 아예, 왔는데 뒤쪽 아예 갇히겠습니다. 네. 네, 피해를 주려는 이런 의도 시간적인 플레이 다 좋은데 앞뒤로 그냥 샌드위치를 갇히게 생겼어요 지금 박명수 선수. 자, 아래쪽에서 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허영구 선수의 병력인데 일단은 옵저버도 있기 때문에 럭커를 큰 힘을 쓰지 못할 때 아래 왼쪽 약간 사이드는 지금 전진해서 뭐 하지도 허영구. 못하고 허영구 선수 또 다른 병력들이 나머지 드라이브를 전멸했습니다. 스쿼시가 신기의 컨트롤 장난 아니네요 진짜 허영구 선수. 예, 정말 엄청난 공격적인 플레이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앞뒤로 예 미네랄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일꾼을 그냥 바로바로 앞마당으로 빼주면서 일꾼 피해 없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온 박명수 선수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막혔거든요. 아... 이제 한번 대규모 병력들이 한번 붙기 바로 직접 히라리스크가 너무나 적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안 보여요. 리버가 야... 너무나 뒤에서 든든한 백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숫자의 드라군이라고 한다면 저글링이 한 5분의 이상 되지 않느라 야 정말 막기 힘들 네. 정도래 많은 드라군 수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 하이브가 끝나 있고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가 기본적으로 예, 기본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드롭 보충 없이도 공격적인 플레이였단 말이에요. 아, 없거든요. 병력 없거든요. 이거 맞추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내려가면 이거 못 막으면 없거든요. 진짜. 이게 허영무입니다. 아, 이거 뭐 칭찬이 아깝지 않은 프로토스예요. 예, 뭐 지난 개막전 엄청난 경기력을 이 맵에서 테랑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오늘 역시 그만한 경기를 보여주네요. 거의 뭐 완벽한 준비해온 대로 조금 더 당황하지 않는 플레이 기가 막혔습니다. 완벽하고 강하고 이런 프로토스에게 꼭 붙여줄 거 다 붙여주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거세한 환기 그걸로 상대한테 미끼를 던져주고 자기 자신은 주 병력이 리버와 드라군 조합으로서 상대를 한번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허영무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용호 선수 꺾고 이즈 정도 꺾어도 박명 선수를 허영무 선수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힘으로 눌렀습니다. 삼성전자카 오게 스파키 이제 첫 번째 경기 삼성전자카가 먼저 선언을 카니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잡고 1점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